안녕하세요, 엘프님들. 계신 곳에서 무탈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완연한 겨울로 접어든 6월의 뉴질랜드엔 요즘 날씨가 별로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날씨에 상관없이 일상은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도 원래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쉐어하우스에 지내면서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05세의 노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아침 식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삶은 달걀, 감자, 몇 가지 채소. 그거에 비하면 난 무지 잘 먹기는 합니다만 매일 달걀, 사과, 당근은 빼놓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매일 써야 하는 프라이싱 라벨을 사러 왔습니다. 안 비싼 게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진짜 헉 소리 나게 비싸네요. 5개 롤이 들어있는데 39불이라니. 아무래도 여기선 비싸서 살 수가 없겠네요. 난 사실 문구 덕후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한국이 무지 그립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비싼 배송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의 문구들을 주문해서 받아쓰기도 했었지요. 이민 온지 20년이 훌쩍 넘고 보니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최고는 아마도 물건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쉽게 버리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쓰고 그리고 필요하더라도요, 덜컥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먹는 거엔 아끼지 않네요. 대체로 감이 비싼 나라인데, 아유, 오늘 스페셜가를 만났습니다. 좀 넉넉히 사서 감기로 고생하는 지인들께 나눔을 좀 해야겠네요. 샐러드에 넣을 양상추도 사고, 그물값인 대파도 사고요. 가을에 아직 대파가 쌀때 많이 사서 심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놓쳤지 뭐예요. 손발 덜덜 떨며 사 먹어야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더 이상 약을 늘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균형 있게 영양을 고려해 잘 먹고, 틈틈이 운동. 사실 이건 요즘 잘못 지키고 있네요. 암튼 약으로라도 조절할 수 있을 때 노력해야겠지요. 오늘 또 귀한 또 식사와 귀한 교정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 이해하십니다. 지인이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인데 힘들어도 잘 헤쳐나가길. 다행히도요, K푸드가 요즘 뜨고 있으니 외국 손님들이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도 늦게 뜨는 새벽, 모닝커피 타임도 잦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챙겨야 할 자녀들이 없으니 아침이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무튼 주어지는 시간들을 고맙게 누릴 생각입니다. 우리 엘프님들의 새벽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약 10여 년 전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베스트셀러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삶이 난파되어 표류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책이기도 한데요. 요즘 가끔 뜬금없이 그책 제목이 생각나곤 합니다.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아닌지.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먹는 것. 상심을 크게 하면 식욕도 없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잘 먹으면 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희한한 것이요. 나이가 들수록 재미있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일부러 일상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특히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고 추운 날에는요. 아유, 점점 가라앉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요.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진짜 다행인 것은요. 하루 세 번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감사 기도를 더욱 특별하게 해줄 저녁 자리에 왔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우리 엘프님들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시기를. 양도 많네 언니. 고마워 이런데 오자 그랬어. 감사합니다. 와우. Great. Like a fish. Wonderful. Thank you. 지금으로 해가지고 크루즈.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가려고. 아유. 예, 그 새롭게 배가 새로 나왔대. 어? 새로 건축된 무슨 알아, 새로운 거 있어. 그래. 그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새로 나오잖아. 그거 여기 가게 거지. 아니 이거 찌개가 없다. 찌개 여기 있어. 역시. 자, 일로 와 이거 줄게. Thank you.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여기 라운딩이야 그럼? 직진. 여기 교회가 있다? 이거 통안 교회. 무슨 교회? 통안. 한국 아 통안 아일랜드. 통안 아일랜드가 화산 폭발해갖고 그 조그만 섬에 두 개로 갈라지고.